안녕하십니까? 골드당나구입니다. 동력 수상 내적이구 조정 면허 문제은행 526번부터 550번까지입니다. 수상 내적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하는 구명조끼에 대한 설명이다.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수상 내적이구 탑승 정원의 관로 퍼센트 이상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어야 하고 탑승 정원의 관로 퍼센트는 소화용으로 한다. 110, 10. 수상 안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동력 수상 내적이구 조정 면허증 갱신 발급을 신청하면 며칠 이내에 갱신 면허증이 발급이 되는가? 14일 이내. 동력 수상 내적이구 조정 면허증의 효력 정지 기간에 조정을 한 경우 행정 처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 면허 취소. 수상 내적 사업에 이용되는 인명 구조용 장비에 대한 설명이다. 이중 틀린 것은 무동력 수상 내적이구에는 구명 튜브를 가름하여 구명줄을 갖출 수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경기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조정 면허 없이 수상 내적 기구를 조종할 수 있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상 내적 기구는 세일링 요트만 해당된다. 수상 내적 안전법상 동력 수상 내적 기구 조정 면허가 취소된 자가 해양경찰청장에게 동력 수상 내적이구 조정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동력 수상 내적이구 조정 면허 필기 시험에 합격한 경우 응시 원서의 유효 기간은 합격일부터 1년.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경기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조정 면허 없이 수상 내적 기구를 조종할 수 있는 기간으로 맞는 것은 국제 경기 대회 개최일 10일 전부터 국제 경기 대회 종료 후 10일까지 해양경찰서장이 동력 수상 내적 기구 조정 면허의 정지 처분을 통지할 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은 처분 집행 예정일 7일 전까지. 해양경찰서장이 동력 수상 내적이구 조정 면허의 정지 처분을 통지하고자 하나 처분 대상자의 소재를 알수 없어 처분 내용을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에 관할 해양경찰관서 게시판에 관로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가름할 수 있다. 관로 안에 알맞은 기간은 14. 동력 수상 내적이구 조정 면허 실기 시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응시자가 준비한 동력 수상 내적이구로 조정 면허 실기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 제2급 조정 면허 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 다음 중 동력 수상 내적이구 조정 면허증의 갱신 기간 연기 사유가 아닌 것은 질병으로 인한 장기간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동력 수상 내적이구 조정 면허증 갱신이 연기된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몇 개월 이내에 동력 수상 내적이구 조정 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하는가? 3개월. 다음 중 동력 수상 내적이구 조정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여야 할 사유가 아닌 것은 동력 수상 내적이구 조정 면허증을 친구에게 빌려주어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조종면허 시험 대행 기관에서 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시험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정기 교육과 임시 교육으로 구분한다. 수상레저 안전법상 수상레저 활동 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자는 소방서장, 수상레저기구 등록 신청을 받은 시, 군, 구청장이 신청인에게 수상레저기구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에 등록한 후 3일 이내.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청하여야 하는가? 시장, 군수, 구청장. 다음 중 동역 수상 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등록 원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동역 수상 레저기구 안전검사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관로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관로 안에 적당하지 않는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 수상레저 활동자가 착용하여야 할 구명조끼, 구명복 또는 안전모 등 인명구조장비 착용에 관하여 특별한 지시를 할수 있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평 소방서장. 항법과 관련하여 해사 안전법과 다른 규정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경우에 설명 중에서 맞는 것은 선박 입출항법을 우선 적용한다. 선박 입출항법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즉, 정박이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은 것을 말한다. 니은 정박지란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디귿, 계류란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리을, 개선이란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장기간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을 말한다. 니은, 리을. 선박 입출항법상 규정된 무역항의 한계한 등의 항로에서의 항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은 항로 밖에서 항로로 들어오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